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강아랑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 오신 걸 환영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해군으로 복무 중인 김원필 일병입니다. 야, 근데 군복 입은 모습 처음 뵙는데요. 야, 해군복이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근데 아이돌 가수로는 처음 해군에 지원하셨잖아요. 어떤 임무를 맡고 있어요? 저는 해군 제7기동전단 소속 소양함에서 갑판병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 소양함! 어떤 임무를 하는 함정인가요? 소양함은 군수지원함으로 해상작전 세력의 지속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유류, 탄약, 식량 등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렇다면 고속정의 임무가 뭔지도 잘 알고 계시겠죠? 네. 고속정은 우리 해군이 보유한 함정 가운데 기동성이 가장 뛰어납니다. 크기가 작고 속도가 빠른 특징을 활용해서 연안 방어 임무를 합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고속정과 관련된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김경식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캠베레이시아입니다. 에이시아는 6.25 전쟁에 참전했던 유엔군 용사들을 알리기 위해서 민간 외교관으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꼬마라고 하기는 훌쩍 자랐는데 왜 이름 앞에 꼬마라는 수식어가 붙은 거예요? 7살 때 유엔기념공원에서 아빠와 이름이 같은 참전용사님들이 수십 명이나 계신 걸 봤어요. 그때부터 그분들이 누군지, 왜 이곳에 계신 건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찾아보게 됐어요.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참전용사님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리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참전용사님들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분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당찬 꿈을 가지고 있네요. 그 꿈 꼭 이루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참전용사들 뿐만 아니라 많은 군인들이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수많은 사건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네. 2009년 11월 10일, 김상옥 대위는 대청도 앞바다에서 임무를 하고 있었어요. 김 대위는 참수리 고속정 338호정의 정장이었는데요. 고속정은 아까 우리 김원필 일병이 말한 대로 주로 연안 방어 임무를 하는데 여기가 어디라 그랬죠? 대청도 앞바다면 서해 NLL 근해입니다. 맞아요. 서해 NLL을 지키는 게 고속정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데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임무가 하나 더 있죠. 바로 우리 어민의 조업 활동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곳 대청도는 북한 해역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북한군이 공격해올지 모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해군이 든든하게 그 옆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북한군이 언제 도발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해군 고속정이 어민들을 보호하는 임무도 하는 거네요. 매년 4월에서 6월, 9월에서 11월이 되면 고속정 대원들은 평소보다 더 긴장한 상태에서 근무를 한다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꽃게 성어기 때문입니다. 아, 맞습니다. 11월이요. 후반기 꽃게 성어기잖아요. 이때 잡히는 꽃게가 알이 꽉 차있고 맛도 아주 좋다고 하는데 그럼 당연히 우리 어민의 조업 활동이 많아지겠죠? 자, 그런데요. 우리 어민만 오는 게 아니라 중국, 북한 어선까지 꽃게를 잡으러 NLL 근해로 오거든요. 우리 어선에 중국과 북한 어선까지 괜히 꽃게 작전이라고 하는 게 아니었네요. 우리 고속정은 꽃게 조업철에 우리 영해를 침범하는 북한 경비정이나 중국, 북한 어선을 저지하는 임무를 합니다. 북한군 경비정이 자기 어선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NLL을 넘어오는 일이 몇 차례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속정 대원들은 꽃게철이 되면 평소보다 더 긴장감 속에서 근무를 하죠.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새벽 4시 정도 되면 조업 통제라고 해가지고 일정한 구역을 벗어나면
어선들을 단속하는 것도 있고 중국 어선 넘어오게 되면 저희가 중국 어선들을 태그를 했고 2012년도 해양경비법이 생기면서 해양경찰이 실질적으로 태그 작전을 했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해양경찰 역할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날도 마찬가지였어요. 김대위는 대청도 앞바다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을 태그하고 새벽이 돼서야 기지로 복귀했죠. 근데 오랜 경험에서 나온 촉이었을까요? 김대위는 그날 아침부터 뭔가 스산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불안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는 말이죠. 갑자기 출동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대청해전이 있었던 당일날 저희 편대는 새벽에도 계속 중국 어선 퇴거 작전을 하고 입항해서 잠깐 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침에 다시 함대에서 출동 명령을 받고 현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북한 쪽에서 미식별 선박 한 척이 NNL을 향해서 내려오고 있다는 건데요. 김대희가 바짝 긴장한 상태로 현장에 갔어요.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정말로 미식별 선박이 NNL을 향해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었고요. 그 뒤로는 북한군 경비정도 보였습니다. 그 현장엔 이미 다른 고속정이죠. 참수리 325호정과 328호정이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해군은 고속정 두 개의 편대가 대응을 했어서 쉽게 도발할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북한군 경비정이 계속 NNL 방향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먼저 도착해 있던 두 척의 고속정이 이미 대응 기동을 하고 있었고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았기 때문에 적 경비정의 무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고 적의 함포를 겨누는 모습을 확인했었습니다. 우리 고속정은 북한군 경비정에 두 차례 경고통신을 합니다. 귀측은 우리 관할구역에 과도하게 접근하고 있으니 즉시 변치마라. 북한군 경비정이 돌아갔나요? 아니요, 안 돌아갔죠. 돌아가기는커녕 급기야 NNL을 넘었습니다. 우리 고속정은 다시 한 차례 경고통신을 합니다. 북한군 경비정이 돌아갔을까요? 경고통신을 세 번이나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안 돌아갔을 것 같아요. 북한군 경비정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이제 경고 사격을 해야 할 차례인데요. 그 전에 마지막으로 경고 통신을 두 번이나 더 했어요. 변침하지 않을 시에 경고 사격을 하겠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뒤치게 있음을 경고한다. 우리 해군은 대응 절차에 따라 경고 통신을 했네요. 네, 다섯 번이나 경고 통신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군 경비정 이를 무시하고 NNL을 2.2km나 침범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경고 사격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우리 고속정은 해군 2함대 사령부 지시에 따라서 북한 경비정 앞쪽 바다를 향해서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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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발의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자, 북한군 경비정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냥 돌아가지 않고 우리 고속정을 공격했을 것 같아요. 우리 해군이 경고 사격을 하자마자 북한군 경비정이 참수리 325정을 향해서 50발이 넘는 함포를 조준 사격했어요. 우리 해군은 대응 절차대로 경고통신과 경고사격을 했는데 북한군은 그냥 마구잡이로 공격한 거네요.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지만 김대위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 지시를 했고 대원들도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서 침착하게 대처했어요. 누구 하나 두려워하지 않고 군인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북한군에 맞섰습니다. 북한군이 함포를 50발 넘게 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수십 발의 포탄이 우리 고속정을 제대로 맞추지도 못하는 거예요. 바다로 툭 떨어지고 우리 대원들 머리 위로 휘쳐나가고 이거 왜 그랬을까요? 북한군 무기가 노후화됐기 때문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이날은 날씨가 안 좋았는데요. 바람도 아주 세게 불고 파고도 높았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군이 가진 오래된 장비로는 제대로 사격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 해군 함정에는 파도 높이나 흔들림 같은 것들을 다 계산해서 정확한 지점에 사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격 통제 레이더가 있습니다. 북한 수동포는 파도가 치면은 조준을 하기 힘들었습니다. 저희는 파도가 치더라도 조준하면 잡고 있었으면 배가 흔들려도 조준을 하고 그대로 사격을 가능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북한군이 쏜 포탄이 참수리 325정을 향하는 그 순간 우리 해군은 곧바로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 사격을 했어요. 북한군 도발로 또 서해에서 해전이 일어났네요. 제2 연평 해전이 일어나고 7년 만에 서해에서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이 전투를 우리는 대청 해전이라고 합니다. 교전이 시작되고 지원 태세를 유지하던 호위함과 초계함도 북한군을 향해서 격파 사격을 했습니다. 김대희는 그제서야 안도를 했는데요. 하, 이제 고속정 정장으로서 내가 역할을 다 했구나. 우리 대원들도 무사할 수 있겠다. 근데 당시 우리 해군은 피해가 거의 없지 않았나요? 피해가 거의 없었죠. 참수리 325정 왼쪽에만 탄은 23개가 있었고요. 부상을 입은 장병도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북한공 경비정은 연기와 화염에 휩싸인 채 북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북한 경비정이 함체에 극심한 손상을 입은 걸로 봤을 때 북한군은 분명히 사상자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해군의 발빠른 대응 덕분에 대청 해전은 짧은 시간 안에 우리 해군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장병들에게는 결코 짧지 않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장비 인원 기타 이상 없으면 얘기를 다 모든 포대에서 얘기를 하고 했을 때 뭐 사상자나 사망자가 아무도 없었구나. 그에 대해서 안도를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나 그래도 우리가 싸워서 이겼구나. 안도의 한숨과 그다음에 이제 좀 환희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안 다치고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되게 고맙다고 느껴졌습니다. 우리 해군이 대청해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대청해전이 일어나기 전에도 제1, 2 연평해전 같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항상 북한군 도발에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 해군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북한군 도발에 대비해 전술을 개발하고 무기 체계도 보강했어요. M60 기관총을 K6 중기관총으로 교체하기도 했고요. 해군을 비롯한 군인분들은 매일 실전처럼 훈련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 훈련도 대청해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였을 것 같아요. 또 대응 절차를 단순화한 것도 성공 요인으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제연평해전을 기점으로 전에는 5단계였습니다. 근데 사건 이후엔 대응기동과 경고통신, 경고사격, 격파사격 이렇게 3단계로 대폭 줄였습니다. 우리 해군은 모든 대응 절차를 제대로 수행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해군 현장지휘관이 사격 통제권을 갖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것도 그중 하나죠. 제1, 2 연평해전에선 사상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해군은 고속정 대원들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서 함교와 조타실에 방탄판과 방탄유리를 보강했습니다. 덕분에 전투력이 상실되는 걸 추후에 막을 수가 있었죠. 제1, 2 연평해전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대비해서 대청해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해군 장병들의 투철한 군인 정신이었는데요. 대청해전에 참전했던 간부나 수병은 대부분 전투 경험이 없는 젊은 장병들이었는데요.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NLL을 지키기 위해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해군이 그 대청해전 때 이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대원들이 평상시에 많은 훈련과 그리고 서로 간에 끈끈한 전우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장하지 않고 몸으로 체득화된 어떤 상황에 맞춰서 행동할 수 있었고 한 번도 참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끈끈한 동료애로 서로를 지키겠다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고 우리 대한민국 해군의 어떤 장비가 북한 경비정보다는 훨씬 우월해서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청해전은 승리로 끝났지만 북한군 도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청해전이 일어나고 사흘 뒤에 북한 인민군 총사령부는 여러 채널을 통해 반드시 보복하겠다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북한군은
왜 서해에서 끊임없이 우리나라를 도발하는 걸까요?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 아닌가요? 맞습니다. 북한군이 본격적으로 도발하기 시작한 때가 NLL이 설정되고 20년이 지난 후부터였는데요. 왜 그전까진 가만히 있다가 1970년대가 돼서야 도발을 시작했을까요? 6.25 전쟁 기간 중에 해군 세력의 열세에 놓였던 북한은 NLL이 자신들을 보호했었기 때문에 아무런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부터 대대적인 해군력 증강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1973년 10월부터 12월까지 북한군은 60척이 넘는 군함을 이끌고 43회에 걸쳐서 NLL을 침범하는데요. 이를 서해 사태라고 합니다. 대외적인 이유도 있었어요. 1969년 7월에 미국 닉슨 대통령은 아시아 방위는 아시아인 힘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담은 닉슨 독트린을 발표했어요. 우리나라도 영향이 있었는데요. 1971년 6월에는 주한미군 3분의 1이 철수했습니다. 1970년대 초반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도입한 고속정 한 척이 전부였어요. 이에 반해서 북한은 80척이 넘는 고속정을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북한군의 전력은 우리에게 상당한 위협이 됐습니다. 서해 NLL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하는 지역이었어요. 여기서 균형이 깨지면은 서해 5도는 물론이고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 위태롭게 되고 나아가서 대한민국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점점 거세지는 북한군의 도발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우리 해군은 1973년부터 고속정을 국내 기술로 건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해군 최초의 유도탄 고속정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바로 키스트 보트입니다. 키스트보트 건조를 시작으로 흑생호, 제비급 고속정, 그리고 1970년대 말엔 현재 우리 해군의 주력 고속정인 참수리급이 탄생하게 됩니다. 1970년대 국내 기술로 고속정을 만든 노력이 현재 한국형 전투함 시대를 여는 기폭제 역할을 한 거네요.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죠. 우리 해군의 끊임없는 노력이 빚어낸 결과물입니다. 그렇게 우리나라가 해군력을 증강해 나가는 동안에 북한군의 도발 횟수도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우리 해군이 강력한 군사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NLL을 사수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해군이 막강한 해군력으로 서해 바다를 지킨 덕분에 북한군이 감히 도발하지 못한 거네요. 우리는 지금 누리는 이 평화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빛나는 서해 역사 뒤엔 NLL을 지키기 위한 장병들의 피와 땀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선배 전우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군 장병을 포함한 모든 국군 장병은 자신보다 전우를, 국민을, 국가를 먼저 생각하며 사명감을 갖고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항상 군 장병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의 희생과 노고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저 역시 해군으로서 어떠한 위협이 발생하더라도 대한민국 바다를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해군 장병들은 적이 도발하면 반드시 응징한다라는 각오로 거친 파도를 힘차게 헤쳐나가고 있습니다.